구독, 좋아요 부탁드려요. 만두라면. 낮에도 깼거든요, 여러분. 그래서 잤어요. 피곤해. 건더기, 야채 건더기 빼라고? 어. 빵빵이 어디 와? 근데 이거, 아, 이걸 뺀데 왜 안 매워? 그게 고춧가루가 돼야 돼요. 아. 근데 니가 그 끼친다고 목 아픈 거 그거야. 아. 이 파밖에 없는데. 벌써 갔어? 아야. 넣지, 그러니까. 데이데이 애써서요. 이때야 오랜만이에요. 12시 지났으니 첫 끼죠. 이거 뭐 가까운데 팔팔 안 꺼내 빨리. 서현님 어서요. 이거라! 누가 뭐 갖고 왔는데 왜 안 이거? 근데 넣고 싶은데 넣지 말래요. 우리 형
먹는 거 못 먹기 때문에 안 먹어야 그거지 안 넣는 게 100% 맛있다니까. 근데 여보가 이거 매운 거 있는 거 어떻게 알아? 아유, 내 말 좀 듣고 해봐라. 내 머리라. 저척 박사. 아, 저척 매운 냄새 나네? 어? 건더기 매운 냄새 나네? 그래. 건더기에 매운 것도 있대, 여러분. 서방 말 믿어봐라. 저척 박사, 지 박사. 머리라. 그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. 떠나가요. 언제 켜놨노? 어? 불. 불 켠지? 나 이제 꺼도 되는데? 이제 꺼야 돼. 이거. 아유, 다 익었네. 응. 왜 이렇게 퍼지게 하노? 아무도 안 보고 뭐 있어. 아우, 퇴근 하네. 그래. 무난한데? 아이고, 좋아, 좋아. 떡도 넣었나? 만두만 넣었네? 아, 계란이네? 계란이네. 아, 오케이. 그래, 미미야, 자주 온나? 뭐 사람 사는 정이 뭐고? 말 한마디 하고 얼굴 한번 보고, 아이가? 그래? 바쁘게 사는 것도 좋지? 그래, 그래, 그래. 간만에 미미 보이 좋네. 배고파. 어이구, 팡팡, 아, 팡팡이란다. 팡팡이라 아까진 게 왔지? 뽕부도 왔네? 오늘 우리 매니저들 오늘 갑자기 한 자리에 다 모일라나? 쪼쪼이 247 이래 오면 야고비 KYG 뭐 이래 오면 다 오는 건데. 아, 매워 김치. 아흠. 오늘 야방 보다가 식사하시는 거 보네요. 안녕하세요. 어이, 집사님. 아, 김치 매워. 오늘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 많네. 오늘 우리 그, 오늘 비바람 불어가지고 파도도 한번 보고, 아, 바닷가에서 낚시도 좀 하고 그랬거든요. 이렇게 매워. 오늘 낮방송 보신 분들은 아마, 기분 괜찮았을 거야. 어머, 우리 김모찜이 어서 오시고, 예. 낚싯대가 오늘 보고 이만 남들 막 전부 다 한 마리도 못 잡을 때 내 보고 이만한 거 잡은 거 못 봤나? 보고 밀보 이만한 거 거라. 와, 어? 왜? 그거 봐. 이 상관 아니잖아. 김치? 김치 왜 이리 맵노? 그니까. 김치 여러분 완전 실비다 완전. 실비 김치. 민미야 어서와. 미정님 어서오세요. 맨날 시키던데 매워. 사랑소주 어서 오고. 아, 김치가 왜 이리 맵노? 안 익어서 그럴라. 익었는데 좀. 오늘 신라면은 오늘 안 매워.
노브랜드 김치? 아니 노브랜드에서 김치도 나오나? 어? 아 우리 단우님 어서 오시고. 노브랜드 안 나오는 게 어딨어? 노브랜드에 아, 김치도 아, 파나? 그럴걸? 와 별거 다 나오네. 한상혁님 어서오세요. 1시 40분이네요. 아유. 너 뭐 늦게 일어났다 그러면 잠만 보다 이거 미안합니다. 여러분 잤어? 우리 복 그래 우리 복이 많이 기다리셨죠? 깨웠어야지. 오늘 낚시터 갔는데 30명. 요새 그 물고기 잘 잡히는 거 뭐 소문 난다거나 그 낚시터는 사람들 많이 오지. 그리고 징검다리 휴일이잖아. 보통 휴일날에 휴일날 뭐 휴일날 전날은 낚시터 사람들 많이 오지. 뽀뽀가 그 낚시터 갔는데 지금 붕어 잡은 거 있잖아. 나한테 그 사진 보내면 자랑하더라. 아 이거 좀 속상했어. 아 붕어 시열이 크더라. 저도 바다 가까워? 낚시터 민물 강 강이 있구나. 뭐 저수지 같은 거 그게 낚시터 만드는 건데. 정희경님 어서오세요. 낚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초보가 갈만한데. 낚시 한 번도 안 가봤으면은 그 초보가 갈만한 데를 찾지 마시고 낚시에 대한 흥미가 있는지 내가 이 재미를 느낄 수 있는지 확인차 그 남편이나 뭐 지인분들 뭐 동생 오빠 형들 뭐 그 따라가세요. 그냥 놀러 간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재미삼아 한번 물어보면서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거 그거부터 한번 해보세요. 그래야 돼. 알았죠? 따로 내기. 와. 보통 저수지에다가 낚시터 만들어 놓잖아. 그 뽕부가 간 데는 그냥 일반 그냥 생활 낚시터고. 아우 매워. 낚시터 잘 만들어 놓은 데는 의자부터 해가지고 편안하게 딱 승용차처럼 그렇게 딱 1인용으로 만들어 놓은 데도 있고 더 고급스러운 데는 뒤에다가 막 집을 만들어 놔. 피곤하면 방에 들어가 자도 되고 막 냉장고도 있고 막 더우면 에어컨도 있고 막 알았지? 여러 종류다. 그래. 나 불어. 물어. 아 저수지에 메기가 있다더나. 와 그거 잡으면 메기 매운탕 해먹으면 되는데. 방갈로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.
민물은 그 해로에서 못 먹으니까 민물은 딱 잡아가지고 매운탕에 먹으면 지기지. 딸기 밀크님 어서오세요. 옆에 다 있지? 어. 근데 요새는 그 저수지 낚시터가 좀 인기가 한물 갚았어. 요즘은 그 실내 낚시 카페가 생겨가지고 가족 단위로 그런 데로 많이 가. 어. 그 막 물고기 잡으면 포인트 해가지고 상품도 주고 이러기 때문에. 깔끔하고 음악도 나오고 물고기도 잡고 옆에 카페에서 커피도 한잔하고 라면도 끼리 먹고 막 그래가지고 저수지는 하락 추세고 이 실내 낚시 카페는 이제 상승하는 추세지. 근데 라면 먹는데 와. 아 매워. 낚시 얘기하고. 아 오늘 매운 매워. 끈데기 안 넣었지? 끈데기 넣나 안 넣나 똑같네. 아니다, 틀리다. 끈데기는 못 먹는다, 요거는. 매워서. 김민똠 어서와요. 보통 사람 어서와요. 이거 라면기. 라면 하나 끓이면 요 쏙 들어가. 윤미도 야식 챙겨 먹어라. 니는 벌써 챙겨 먹었지? 귀여워. 뭐? 눈이 깨끗하네. 내가 맨 따가비게 돼. 비니 너무 얼짱이다. 담비 누나 어서 와. 오늘 낮에 방송 보신 분들 바다하고 파도 본다고 기분 괜찮았죠? 은하철도 구구님 어서오세요. 내일 주말인데 출근하시는구나. 고생하시고요. 예. 일찍 주무세요. 임마 그 라면 임마가 맵다 임마. 그래 믹스가 이쁘다니까. 와 임마 이거 신라면 매운 것도 모르고 이게 이 자꾸 혀 낼름낼름 할 거야 아마 매워가지고. 어? 봐라 또 혀 낼름낼름 하지. 물 한 모금 먹고 와 임마 그 매운 거를. 분홍공주 어서와. 다 불었다 여보. 천천히 먹어. 자다에 일어나가지고 막대가리가 없어 원래. 그지? 그렇지 뭐. 언니 우리 집 푸들이 알고 보니 슈나우저랑 믹스였어요. 어머 그것도 모르고 키웠단 말이야. 그럴 수 있지. 무계획. 계획이 없는 무계획. 어? 편하지. 우리 송강호가 추천하는 무계획. 그건 좀 안 되는 말이야. 영화에서. 그래? 그래. 알았어. 아이씨 맛없어.
맛있는 게 요거 자달라서 그래. 아이, 맛있는 거 먹지, 이게 뭐야. 아, 요거가 먹자며, 만두라며. 나는 안 지겹냐? 아. 나는 지겨워, 나는. 나는 안 지겨워, 요거는? 열대야, 어서 없나? 민물 매운탕이 별로예요. 무라노! 열대야니 그 저 매운탕 먹을 줄 모르네. 니 맨날 그 바다 물고기 그 우럭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한 그 매운탕만 먹는가 봐. 내가 같이 줄 테니까 그 경주 가는 길 알지? 호계 지나서 경주 가기 전에 입실이라고 있잖아. 입 저리가. 입실 조금 뭔가 뭔가서 내남이 있어. 어. 내남에서 그 왼쪽으로 그 들어가는 길 보면 기찻길 지나가지고 조금만 더 들어가면은 그 민물 매운탕 집 하나 있다. 존나게 맛있다. 가서 한 그릇 해라. 그래. 그 한 그릇 먹으면 맨날 그 집만 갈걸? 민물 매운탕이 원래 오리지널이야. 우리 그 열대야가 잘 모르네. 저널도 아직도 개봉 안 했나? 약사 중 공수하셨으면 맞은편에 요거프레스, 요거프레스. 아. 그 2층에 있는 옛날에 그 1층에 아이스크림 할인 판매점 있고 2층에 요거 플러스 있는 그 집 말하는 겁니까? 그 당시 그 개업한 집? 아우 매워 속이. 러브 찐찐 어서 오세요. 어. 김선희님 어서 오세요. 아메리카노님 어서 오세요. 소동도 잘하는 곳이 있어요. 어 그렇구나. 그리고 그 약사중학교가 나와서 말인데 그 약사중 그 도로 건너가지고 그 첫 번째 골목 그 왼쪽으로 가면은 그 민물 그 고기 매운탕 하는 집이 있어요. 가정집처럼 분위기가 그런데 그 매운탕도 맛있다. 어 그 집이 옛날에 그 빠가사리 매운탕도 맛있게 요즘은 빠가사리가 귀해가지고 없고. 어, 내남도 괜찮아요. 아메리카노님 울산 사시는가 본데. 아, 대박. 한번 가보세요. 괜찮아요, 내남. 통구머리를 왜 대고 있노? 아, 라면 냄비 때문에 안 보이네. 냄비 잠깐 치워봐봐. 비니가 턱주머니를 대고 있네. 뽀뽀. 오늘 비니 기분 좋은갑다 야. 기분 좋은 뽀뽀 해주거든. 아. 김은 녹차 성경 녹차김. 성경 못하기 전에 1등이잖아요. 나래, 전에는 와 강성김 먹었노. 그러니까. 나래 뭐 어서 와. 빈이 욕은 안 돼, 매워서. 알았지? 대청김 그, 전에 요거가 대청김 사가지고 그거. 왜? 그 맛대가리 없는 거 그거... 비비고가 맛없어. 아니 그 양념 안 된 김. 그러니까 비비고 맞아. 그 대청김 아이가? 대청김은 다음 그 다음에 거.
빈천김 사니까 맛있다 그랬잖아. 아, 그랬나? 아니, 대천김. 아니, 비비고라고. 아, 비비고 김이었나? 하여튼 양념이 안 돼가지고, 아우, 맛대가리 없는 걸 먹어가지고. 비비고 저연김. 아, 그 저연김이가? 아니? 아닌데, 싱겁더라. 어, 아, 예, 어, 김이 싱겁더라. 입맛이 안 맞았어. 아, 나는 매워. 강아지 나 어르렁하지. 아, 비비고기 맛 없어요. 아, 우리 김원정님도 먹어봤는가 봐. 제짱 유튜브 어서 오세요. 뒤에 그림은 누가 그린 거예요? 뒤에 그림은 미래의 밥 먹는다. 보카소. 예, 미래의 보카소. 예, 우리 봉여사가 그렸습니다. 한국의 그 제2 보카소. 예. 궁금한 거 해서 물어보여서 그림에 대해서. 그림에 대해서는 우리 남간우님. 예. 미술 학원 운영 중이니까 예, 물어보세요. 예. 다 풀었네. 오드리 햇반 어서 온나? 오드리 햇반 우리 낮방송 못 봤지? 못 봤지. 우리 낮방송을 좀 오래 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자다 일났더만은 이제 일났다. 우리가 아침 7시 반부터 바깥에 놀러 나갔었거든. 그래가지고 저녁 6시에 들어왔잖아. 저녁 5시쯤에 꺼가지고 껐으니까 우리가 낮방 우리가 낮에 논 시간을 한 10시간 놀았는데 방송을 한 5-6시간 했어. 아 6시간 했어. 총 10시간 외출했었고 7시간 했어. 방송은 7시간, 총 나가서 논 시간은 10시간. 그러다 보니까 피곤해가지고 좀 잤더만 이제 일났어. 내 이름은 육삼순 어서오세요. 진우님 라면 맛있게 끓이는 법 좀 알려주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려요. 모두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.